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매니저님 좋은 흐름 네, 잘 타고 계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연속적으로 전 거래일에 소개해드린 공략주 소개해드리면서 아, 너무 잘 갔다 이렇게 기분 좋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한 번 웃으면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좀 익절가를 상향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어서 또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 넷마블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넷마블을 제가 대형주는 사실 이제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웬만하면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네, 다른 또 대안이 될 수 있고 좀 개별주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데 사실상 지금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지금 이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상장 예정인데 전일 일반 공모 청약에서 몰린 개인 투자 자금 쏠린 증거금만 17조가 넘어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까지 공모 청약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경쟁률이 SK바이오팜의 경쟁률을 이미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열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인 넷마블을 제가 엑토즈 소프트가 말씀드리자마자 상한가가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 날도 20% 이상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대형주 14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있지만은 제가 전일 말씀을 드렸고 뭐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어요. 뭐 장중에 5% 이상의 뭐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 현재도 지금 3%대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랑 손절가는 뭐 당연히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만 5천 원 라인대가 1차 목표가고요. 바로 전일의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1차 목표가인 18만 5천 원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2차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5만 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조금만 상향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좀 안정적인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15만 5천 원 라인대로 조금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을 하고 대응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대까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카카오 게임즈 외에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이기도 하니까 그에 따른 지분도 25% 가지고 있어서 자산 가치만 1조 이상 될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도 지분 5.67%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지분 가치도 1조 7천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뭐 게임 관련 종목들은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언택트 최대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만 5천 원까지는 좀 보유자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제 관련 종목으로 또 넥스트 BT를 네, 어제 소개해 주셨죠? 네, 뭐 넥스트 BT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건기식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자회사를 통해서 뭐 진단키트, TCM 생명과학이 진단키트를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도 계속해서 수출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자회사인 내추럴 FNP에서 또 코로나 항바이러스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숨겨진 코로나19 관련 종목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집합체 같은 종목이다. 그래서 전일 또 타점이 와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도 좀 장중에 거의 뭐 4%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고 현재도 2.69%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한 6% 가까이 좀 수익은 지켰을 거예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2,000원을 손절가를 잡아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올려드릴게요. 2,050원 라인대를 손절가를 좀 상향을 하겠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는 2,450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700원 잡아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요. 1차 목표가 돌파하면은 잘 대응하셔서 익적가 잘 잡으시고 2차 목표가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 BT까지 리뷰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8월 21일 날 짚어주셨던 ISC가 또 목표가를 터치를 해버려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ISC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종 테스트 소켓 관련 종목이다. 삼성향 매출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ISC를 말씀드렸을 때는 기술적 반등, 시장이 좀 불안했다가 시장이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을 때 항상 ISC를 지금 한 네 번째인가 달릴까 말까 해서 다섯 번째 정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항상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기술적 반등의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항상 제가 ISC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8월 말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제가 솔리드 뭐 그리고 또 다른 또 종목들 기술적 반등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었는데 ISC 또한 마찬가지로 전일 거의 9% 가까이 좀 급등이 나왔고 오늘 또한 뭐 2, 3%대 아주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일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던 그 가격대가 2만 원 라인대인데 오늘 2만 원을 충분히 돌파를 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한 12% 정도의 수익이 지켰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
종목을 조금 중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종가에 종가 무렵에 2만 원 안착 여부를 보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는 2만 2천 원을 잡아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ISC까지 가격 전략 다시금 짚어주셨습니다. 참 기분 좋은 시작인데요. 오늘도 가져오신 종목들 또 좋은 네. 감과 함께 네.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달릴까 말까 오늘 첫 번째 섹터 열어볼 텐데요. 어떤 섹터일까요?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섹터입니다. 아, 코로나19 백신 관련 네. 섹터. 어제는 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이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백신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호입니다. 비보호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 일단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제넥신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백신 관련해서 속도를 제일 빨리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넥신 그 이후에 숨겨져 있는 백신 관련 종목이다. 제넨바이오도 말씀드려서 17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 최근에는 LG화학이 연내 1상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동 기업인 보락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한 백신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백신 관련해서는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숨겨져 있는 백신 관련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백신 관련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비보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넥신, 제넥바이오. 그다음에는 어떤 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숨겨진 백신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큐로컴입니다. 큐로컴, 네. 오늘 이건 새로운 종목인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안주로 저희가 접근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백신 관련해서는 좀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큐로컴 자체적으로 하는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큐로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05원의 거래 중에 있고요. 마이너스 2.4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모멘텀들이 살아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큐로컴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큐로컴, 컴이라고 써있는 걸 봤을 때 당연히 뭐 컴퓨터, 주변기기를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금융 토탈 솔루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어요.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 또 그리고 금융기관에 또 금융 토탈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 뭐 컴퓨터 주변 기기도 납품하고 있어서요. 그에 따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2020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좀 줄여나갈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 실적보다는 우리가 좀 단기 트레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백신 관련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자회사 큐로컴의 자회사인 스마젠을 우리가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고 큐로컴은 스마젠의 최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분이 64.78%를 가지고 있는데 스마젠 같은 경우는 VSV라고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즈뿐만 아니라 뭐 에볼라 그리고 뭐 메르스, 뭐 자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백신 개발 그리고 또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력이 확보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연구 개발기를 지원한다고 스마젠에다 지원한다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력이 좀 확보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마젠이 국내 유일하게 GMP 생산 시설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바이러스 전문 GMP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시드모젠과 포괄적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드모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CDMO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데 시드모젠과 스마젠이 같이 이번에 같이 포괄적인 용역 계약을 8월 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드모젠에서 생산되고 있는 시료를 임상 1상에 오히려 또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젠이 지금 뭐 에이즈 그리고 또 에볼라, 뭐 지카 바이러스 외에도 지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드모젠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큐로컴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하고 있는 금융토탈 관련해서도 최근에 언택트 시대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또 자회사 스마젠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이제 출발하는 백신 관련 종목이다 라고 판단돼서 큐로컴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큐로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가격 전략 바로 이어서 짚어볼게요. 네, 일단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뭐 2,370원, 뭐 2,400원 라인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딱 전고점 라인대까지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어요. 그래서 2,600원 라인대를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대가 2,500원 라인대만 되면은 계속해서 매물벽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 2,500원 라인대만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설정했던 2,6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2,600원을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는 2,55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요. 2,900원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절 라인대는 2,1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150원 라인대까지는 꼭 2분 아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가격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네. 꼭 투자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섹터죠? 두 번째 종목은요. 뭐 기술적 반등의 일환으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섹터입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섹터.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달려야 한다가 참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네. 확대됐기 때문에 달리자는 말을 좀 가급적 자제했고요. 네. 또 자율주행 같은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인 테마 섹터가 아니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 4대 그룹 총수가 잇따라 회동을 하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섹터도 말씀드렸고 뭐 5G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제가 연이어서 기술적 반등 시리즈로 가져오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제가 자율주행 관련 섹터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술적 반등의 일환으로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달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네. 대장주를 들고 오셨나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가장 대장주라고 보고 있는 종목들이 한 두세 종목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하나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좀 반가운 종목이 네.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원의 거래 중에 있고요. 3.4%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남아있죠?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몇 번 가져왔던 종목이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라 판단되는데 자율주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능형 HUD도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뭐 아우디라든지 그리고 또 BMW에도 납품하고 있어요. 블랙박스 납품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설립한 이후에 자율주행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올해 7월부터 3단계 자율주행이 시행됐는데 그에 따른 또 가장 대표적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종목이고 현재 구간에서 최근 시장 여파로 좀 많이 밀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기술적 반등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오히려 다시 한번 자율주행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율주행 섹터인 만큼 그러면 올해 좀 장기적으로 두고 봐도 될까요? 네, 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됐을 때 또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또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5G 관련 종목들도 제가 솔리드 말씀드렸었는데 다음 날 바로 20% 상승 나왔고 ISC도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수소차 관련 종목들도 먼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게 자율주행 관련 섹터예요. 그래서 이건 기술적 반등의 일환으로 말씀드 했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현저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지금 현 구간에서 매수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현재가 구간에서 제가 기술적 반등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당연히 2분 아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만 오늘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분 아래 관점으로 접근하면 시장이 불안했을 때, 시장 여파로 밀렸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할 자금을 따로 빼놔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00원 라인대, 최근에 박스권의 하단부인 3,1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가상 3,100원 라인대가
이탈됐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대를 잡고요. 1차 목표가는 3,800원 라인대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4,2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섹터와 두 가지 종목 짚어봤습니다. 요새 감이 너무 좋으셔서 더 소통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뭐 엑토즈 소프트가 말씀드리자마자 뭐 40%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그거에 따른 대안주를 제가 전일도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한 또 대안주나 또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한 종목을 또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매일 아침에 시향 전략 뉴스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저와 친구가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외에도 김준호 매니저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